자문형 랩 열풍을 타고 덩치를 키운 대형 투자 자문사들이 기관 자금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방치되고 있는 개인 고객의 계좌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중소형 자문사들이 맞춤형 케어와 힐링 서비스 등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주식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투자 자문업계의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문형 랩 수익률은 대략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사이. 그럼에도 자문사들은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VIP 고객들을 상대하는 증권사 PB들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불입고개를 넘고 있는 중소형 자문사들은 파격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며 증권사 PB 고객들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고 수익이 난데 대해 성과 수수료만 취하는 일명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문사 본연의 기능에 맞게끔 고객별 성향에 맞춰 집중 관리해주는 맞춤형 케어도 중소형 자문사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증권사 PB들이 직접 나서 중소형 자문사들에게 세미나와 PT 기회를 주고 자문형 랩에 물린 고객 자금을 책임제 자문사에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자문형 랩에서 큰 손실을 입은 VIP 고객들의 발걸음이 책임제와 맞춤형을 지향하는 중소형사로 향하면서 자문사 본연의 기능으로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은입니다.